장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하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상준입니다. 엔비디아 덕기인가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사줬습니다 시장에. 외국인 사면 오르고 안 사면 안 올라. 네, 아침에 아,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네. 팔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잠깐 아침에 아니 엔비디아가 6% 정도 이렇게 올랐으면 네. 최소한 HBM주들은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잠깐 올랐다가 다 빠지더라고요. 네.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뭐 시장도 난리 났는데 네. 다시 또 그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좀 돌아와 주는 바람에 반등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보합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0.06%, 네, 코스닥은 0.1% 올라서 아, 참 아쉽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뭐 예. 엔비디아는 뭐 네.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네. 대만의 저기 TSMC도 그럼요.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네. 뭐 하는지 모르겠네. 네, 하이닉스도 최고치잖아요. 하이닉스 3기 회사, 20만 뚫었죠. 3기 네. 회사는 모두 최고치니까 HBM과 그다음에 AI GPU 서버 지금 상황이 어떤 거가 전 세계적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고 한국이 좀 가장 좀 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일단 신재생이 난리가 났어요.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상한가를 가고 한화 솔루션은 12% 상승하고 네. 해양광 쪽에서 좀 급등이 많이 있었는데 미중 간에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네네. 또 관세를 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전기차 관세는 25%에서 100%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외에도 뭐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뭐 의료품 등등도 고율과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뭐 6월 말까지 뭐 의견 수렴해서 8월부터 부과를 시작을 하는데 중국산 제품이 이제 관세 피하기 위해서 동남아 쪽으로 우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남아로 갔다가 뭐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간다거나 지금 태양광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거를 이제 막는다고 합니다. 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 이제 태양광 모듈이 중국산이 그쪽을 우회해서 미국으로 좀 들어오곤 하는데 이것들을 이때까지 관세를 좀 유예했었거든요. 동남아의 네.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업체나 미국 태양광 업체나 국내 태양광 업체는 반사 수혜를 좀 많이 기대가 되면서 네. 미국도 뭐 퍼스트 솔라나 블룸 에너지는 뭐 두 자릿수로 상승을 했고 네. 십몇 프로씩 올랐고 뭐 오늘도 이제 뭐 하나 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 급등을 했고 이외에도 뭐 SK 오션 플랜트도 14%나 네.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신재생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예상 대비 좋았고 액면 분할까지 했고 네. 분기 배당도 150% 정도 네. 예, 발표를 했습니다. 150% 이제 상향한다고 네. 예,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260억 달러 나와서 컨센 246억 달러보다 좀 많이 잘 나왔어요. 네. 전년 대비 260%나 매출이 급증한 수치고 EPS는 6.12달러. 이게 전년 대비해서 460% 급증한 수치입니다. 네. 컨센이 5.6이었는데 6.1 나왔으면 상당히 좀 많이 그렇죠. 한 10% 정도 상회를 했죠. 네. 네. 2분기 가이던스도 전년 대비한 매출액이 100% 늘어날 거다. 그래서 280억 달러 제시를 했는데 예상이 266억 달러니까 이것도 네. 한 10%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10분의 1 액면 분할, 10대 1 액면 분할까지 발표를 하면서 장외로는 지금 1000불이 넘었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100불 다시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좀 몸이 가벼워지니까 100불을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네요. 분위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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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제 주요 내용이 이 호퍼칩 에서 블랙웰로 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호퍼칩에 대한 수요가 좀 뭐 줄어들면서 이게 실적이 잠깐 성장률이 정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에 있었는데 네. 여전히 뭐 그런 우려를 불식을 시켰고 네. 이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서고 있다.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이런 네. 언급들이 상당히 엔비디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어쨌든 뭐 공급 부족이니까 거기에다 HBM은 더 큰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45분에 연합이품엑스 라이브에 제가 가서 이 얘기를 좀 특별히 해달라고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나가는 날이 아닌데 오늘 나가서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저도 그렇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간으로 6%나 급등했으면 네. 한국장에도 뭐 수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한미반도체 같은 HBM 관련주들인데 네. 아침에 잠깐 좋았다가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네. 오늘 사실 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는 두산이 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이 9%나 상승을 했어요. 이게 두산 전자가 있잖아요. 예전에 3월 달에도 그렇고 4월 달에도 그렇고 두산이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적이 이건 그냥 우상향인 것 같아요. 계속 우상향 해왔는데 네.
이 CCR이라고 동박 적층판 PCB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요거를 엔비디아 쪽에 납품하고 네 그러고 있는데 이 블랙웰로 이제 호퍼 칩에서 블랙웰 칩으로 바뀌면서 이 CCL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도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거밍치가 뭐 트위터인가요?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그 호퍼 칩에서는 한 5% 정도 시장 점유율로 들어가는데 5%에서 한 10% 수준인데 블랙웰 제품에서는 20에서 25%로 증가할 것이다. 네. 네, 한 4분의 1 정도는 얘네가 담당할 거다. 그러면 이제 경쟁사 가 납품하던 물량을 두산이 뺏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훨씬 더 이제 수혜가 아주 좀 예상이 되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블랙웰 칩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 수혜는 이미 두산 쪽으로 좀 네. 스토리가 연결이 되면서 오늘 두산이 한 9% 정도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그 오늘 시장에서는 뭐 큰 주목은 못 받았는데 예전에도 뭐 3월 달에도 그렇고 4월 달에도 그렇고 한 번씩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 솔루션단 소재였어요. 얘는 이제 두산에다가 동박을 납품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인텔이나 뭐 AMD 쪽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뭐 두산하고 이 엔비디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밸류체인으로 좀 엮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동박 적층판이 뭐 두산도 그렇고 사실 근데 두산 전체 실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뭐 의미 있으면은 이제 뭐 충분히 뭐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뭐 테마성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CCL 관련해서는 그 중국의 CCL 업체들도 있는데요. 가격을 다 인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리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어제는 좀 한 번 한 5% 정도 급락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0달러 이상이니까 연중 최고치 근처죠. 그렇죠. 네. 많이 올라서 구리 가격 상승을 하면서 이제 동박 가격도 올랐고 동박으로 만드는 CCL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CL 생산 원가의 한 40%가량이 동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한 7% 정도 상승한 효과가 있어서 요거를 가격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업체 중에 좀 CCL 선두업체가 뭐 젠타워 그룹이라고 있는데 3월과 5월 두 차례 걸쳐서 10에서 한 20% 정도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산도 아마 뭐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PCB 업체들은 이 CCL을 써야 되니까 뭐 원가 상승 요인이라고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원가에 얼마나 포함이 되겠어요. 네. 비중을 좀 따져봐긴 네. 해야겠죠. 돈 잘 번데 팍팍 주고 사는 거지 뭐.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아닌가요? 삼성전자 비슷비슷해요. 비슷했는데 잠깐 올랐다가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는 조금 다시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8% 정도 삼성전자가 상승했고 하이닉스는 1.1% 정도 올랐는데 계속 이제 거의 모든 이제 애널 리포트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BNK 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계속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삼성전자의 HBM은 조금 생산량이 하이닉스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네. 보는 것 같아요. 뭐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에 뭐 통과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올해는 그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작년보다 더 커질 걸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하이닉스의 마켓 시어가 48%였는데 네. 올해는 60%로. 2%나 올라가면 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삼성이 조금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연 말쯤에 통과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여 데이터에 반영이 안 돼 있을 거고 내년도 데이터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성공을 한다면 이번에 사장 바뀐 게 크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7시 45분 연합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댓글이 별로 안 좋아요. 저희 워낙 댓글 천국에 있다가 우리가 그런데 가면 네가 뭘 아냐 막 이러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어쨌든 뭐 꿋꿋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네. 네. 그리고 HBM의 전체적인 공급 부족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고 그에 따라서 가격 프리미엄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가로 이제 메모리 3사가 다 HBM 증산을 위해서 TSV 공정 캐파 증설을 이제 한 3배 정도 이렇게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 메모리 공급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좀 낸드 실적이 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는 영업이 5조 1000억 정도를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는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25만 원은 PBR 2.4배를 적용한 기준이라서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좀 적용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빨리 안 하면 내년도에 심각합니다.
빨리 했으면 마이크론도 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오늘 사실 그 HBM 주들은 엔비디아 오른 거 비해서 거의 뭐 마이너스가 많았어요. 종목들이. 네. 그리고 이제 또 주가가 좋았던 쪽 중에 하나가 엔터주였습니다. 아, 엔터주 오늘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를 깜짝 놀랐어가 싶었는데 뭐지? 네.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 해제되는 기대감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좀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이 좀 나올 만한 뉴스 플로우가 오늘 좀 많이 떴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경 단독으로 중국에서 9년 만에 한국 가수의 공연을 허가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K-pop 가수는 아니에요. 아쉬운 건. 네. 다만 이제 인디 밴드가 허가가 됐는데 2016년 이후로 이제 사드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 이제 한한령 때문에 한국의 대중음악 공연 자체가 좀 차단이 됐었는데 마지막 공연이 2015년에 빅뱅의 공연이었습니다. 네. 네. 그 뒤로 없었는데 오래됐다. 네. 네. 이번 달에 이제 베이징에서 조수미 씨가 이제 성악 공연으로 재개가 된 게 좀 첫 번째였고 이제 성악은 그래도 대중음악은 아니잖아요. 엔터상화는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대중음악이 통과가 되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인디 밴드가 세이수미라는 이제 한국 인디 밴드가 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7월 달에 베이징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승인을 받았던 게 앞으로 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일으킬 만한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진짜 이제 K-pop 가수들의 네. 공연이 허가가 되면은 이제 훨씬 더 주가 퍼포먼스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K-pop 가수들 그 아이돌들 중에서 한국 국적인 사람들 말고 외국 국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외국 가수들 외국 국적인 K-pop 아이돌들은 모델로 활동하는 그런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베이징이나 이런 거리에 전광판에 이렇게 나오곤 하는데 네. 아직 한국 국적인 아이돌들은 이게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여전히 뭐 한한령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해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시장이 크죠. 중국 시장이요? 아무리 그래도 시장이 큽니다. 네. 한국 시장 비교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시장 큽니다. 네. 네. 뭐 사실 이 엔터 비즈니스가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으로 뚫고 이제 중국으로 뚫으면 네. 어차피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앨범 스트리밍은 더 그렇고 원가 없이 그냥 매출만 계속 확대되는 구조라서 영업 레버리지는 엄청나게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고멀티플을 받았었던 건데 네. 중국이 뚫리면 최근에는 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중국까지 뚫리면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지겠죠. 해외는 근데 공연이죠. 공연. 네. 공연은 근데 이제 좀 예,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자들은 체력이 안 돼. 연타를 못 쳐. 매일같이 뭐 한 일주일 했다 쓰러집니다. 쓰러져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 예전에 그 이현지 연구원이 왔을 때 그 자료 하나 보여주셨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소화량이 네. 글로벌 1등이 던데요? 거기는 이제 아마 띄엄띄엄 하겠지, 띄엄띄엄. 아니 그 네. 티켓 가격이 비싸서 매출 1등하는 거 그 효과뿐만 아니라 네네. 공연을 한 횟수도 1등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미국 돌아다니면서 미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 하여튼 체력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 키가 한 180 되던데. 180이나 돼요? 키 엄청 커요. 아 그래요? 아 저기 아 좀 다르잖아 우리하고 우리 외소한 우리 하루에 한 끼 먹는 분들하고. 아 우리 중에 그렇죠. 그게 좀 되게 안타까운 게 엔터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사진빨 잘 받고 카메라빨 잘 받으려고 하루에 한두 끼밖에 안 먹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한번 돌리기 시작하잖아. 한번 돌리기 시작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해. 그러니까 픽픽 쓰러지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남자들도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쪽에서도 한한령 해제의 이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범죄도시 4 이거 1000만 넘었죠 최근에. 네.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상하이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영화제에 초청될 영화는 아니지 않아? 액션 영화인데? 그래요? 근데 액션 영화도 좀 많이 초청되지 됐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래요? 영화제에 초청되는 거는 좀 이렇게 뭔가. 그렇죠. 보통 막 예술성 있고 뭐 그런 좀 예. 그런 거. 흥행은 조금 안 됐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어쨌든 너무 재밌잖아요. 확실히 유럽하고 이제 이쪽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한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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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초청 받았는데 2017년에 오문희라는 이제 남은희 씨 주연의 영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재밌게 봤는데 이거 이후로 중국에서 지금 한국 영화가 개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영화제 초청을 받았는데 정식 개봉도 이제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상하이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았고요. 이 영화제에서는 이제 그 전에 받았던
이 초청작이 곤지암이었습니다. 이게 한 6년 전이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범죄도시가 초청을 받았던 것 같고, 지난달에는 또 베이징 영화제에는 파묘가 또 초청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제 이런 콘텐츠 쪽에서도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이 솔솔 좀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그분이 이제 범죄도시 그분이 저기 알리익스프레스 모델이시죠? 아, 그렇죠. 그거하고는 연관없으려나? 어, 그래서 조금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중국을 이제 네. 한국에다 많이 알렸으니까 네, 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조금 씁쓸하기도 한데 네. 이 오늘 금리 동결했죠. 예, 금통이 있었습니다. 금통이 네. 있었는데 뭐 시장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어, 정말. 아니 근데 뭐 그 과거보다 많이 보더라고. 한 지금 한 만 명 봤어. 그 기자회견은 유튜브 중계해줬는데 한 만 명 보더라고. 옛날에는 뭐 천 명 제대로 안 봤는데. 네. 네. 근데 뭐 십몇 번째 계속 네, 동결이죠. 보니까 네. 좀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네. 많이 다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시장의 영향도 좀 별로 없고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더라고요. 2.1에서 그렇죠. 2.5로. 네, 다른 데 외국 기관들은 이미 좀 먼저 발빠르게 좀 올렸던 것 같고. 네. 네. 내년에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결국 성장을 올린 핵심은 올해 반도체 수출이 좋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늦게 내린다. 나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좀 웃기네. 부동산 시장은 뭐 잘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좋아요. 걱정 안 해도. 어, 아주 좋아요. 네. 연예인 걱정하고 부동산 걱정할 필요가 없나 봐. 그렇죠. 예. 근데 서울 부동산이야. 지방은 또 달라. 완전 하늘과 땅 차이야. 아, 보니까. 그렇죠. 지방은 예. 또 심한 지역은 또 미분양도 심하고. 우리 채널 나오는 채상 때문에 한 이제 서울 공화국이다. 끝도 없이 도시 국가다. 뭐 끝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라서 쪽집게님이 오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어, 네. 네, 어제 이제 저 대신 해주셨으니까 네. 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하고 네. 내일은 쪽집게님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